이제 이장입니다.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편 또 이제 잘 정리하시면 나오는 파트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축 절차. 요 여유 있는 문제들만 잘 보셔도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이 문제 잘 훑어보십시오. 일단 기본 과정에 있는 그 강의를 좀 들으시고 봐야 됩니다. 바로 핵심을 잠시 잡고 문제 풀이하는 요 강의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는 요 건축주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 건축주에 대한 용어성이 있죠. 공사를 발주하거나 규모 작을 때는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할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건축을 위한 준비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건물은 사용 검사,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건물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보시면요. 건축 허가 전에 보시면은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니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썰렁 그 대지를 썰렁 사가지고 건축할 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한 번 더 건축 허가 가능한지라고 한번 알아본다 해서 사전 결정을 받아본다. 사전 결정도 등장하죠.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이죠. 해볼 수 있는 것이 업무 사항은 아닙니다. 자, 사전 결정인데 사전 결정은 이제 모든 건물이 아니죠. 대상 건물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좀 큰 건물들, 규모 작은 신고 대상 말고 규모 큰 허가 대상일 때만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아볼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요. 신청할 때도 무엇들도 같이 동시에 같이 알아본다. 동시에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해당 건물이 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앞으로 배우시는데 무슨 분양하는 건물들, 또 다중이용 건물들, 또 저기 저 뭡니까 특수구조 건물이면 건축 심의가 필요한데 건축의 심의 대상일 것 같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동시에 신청해보고 또 이 건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도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통. 세 번째,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입니다. 이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성 검토, 어떤 대상, 어떤 대지일 때나 말입니다. 행정청들 내부에서 허가권자와 환경 관련 부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좀 비슷하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고 이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자는 여기부터입니다. 교통이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이쪽에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청 간의 협의할 사항이다. 사전 협의를 해서 이제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신청이 딱 되어지면 결정합니다. 보통 15일 안에 결정하거든요. 15일 안에 북한민원 일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 것이 보시면 뭐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 건축을 못합니다. 된다고 하면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했으면요. 요 양자 선택한 것을 통보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특히 된다고 통보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자,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 그래서 됩니다 했으면 그 2년 안에 같이 뭐 시민사항도 반영하고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번 절차입니다.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입니다. 건축의 허가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한다는 말도 착수가 아니고 건축 허가 신청이죠. 알아봤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오세요. 건축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신청을 못해요. 신청을 못하면 했던 효력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랍니다. 효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해당 그 장소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규모가 맞다는 판단입니다. 뭐냐면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또 산을 끼고 있어. 논을 끼고 있어. 또 하천 부지를 끼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산지에 대해서는요.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또 하천 점용허가 등이 간주된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결정 신청을 잘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들이 예, 보시면 문제 하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52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이 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한 건축허가권자다. 건축허가권자한테 기도 신청할 때 보시면 신청인데요. 요 건축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할 때는요, 허가받기 위해서 기타 고려할 사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지 입지와 규모뿐 아니고 기타 고려할 사항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자, 또 사전결정 통지로서 개발 행위가 등이 어지됩니다. 항상 어지되면요, 다른 어떤 법령에서 어지된 사항들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3번째 맞죠? 협의를 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보시면 사전결정 신청자들은요,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와 건축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 사전결정 통보를 하면요, 2년 안에 착공이 아니었죠. 착공이 아니고 허가 신청이 이제 착공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도 나오는 부분들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자, 다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기타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건축허가죠. 그럼 건축의 허가입니다. 건축허가 누가 하느냐가 뜨죠. 건축허가를 누가 할 것이냐가 뜹니다. 자, 결정은요, 그쪽 장소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종류, 규모 등은 다 위에서 해줍니다. 위에서. 시 도지사급에서요, 그쪽 지역에 어떤 건물 지어라 말아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가지고 그 맞는 건물을 들고 오는지 심사는 요 시도 밑에 있는 시도보다 그 아래에 있는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것을 심사한다 해서 허가권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시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쪽, 이런 밑에 시군구가 없으니까 요일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또는요 부산시 또 국고 대구시 등이 있습니다. 큰 거대한 도시죠. 이 큰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큰 건물 절대 그럽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건물에 뭐 신축할 때 또 연면적 합계로서 10만 이상 되는 넓이 가진 건물들 건축할 때 이러합니다. 자, 또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건물을요 30% 이상 면적에 정축합니다. 정축을 하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요 정축을 가지고 또 서울시가 직접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크다 할지라도 공장 건물 또는 요 창고 건물 또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미 끝난 건물들은요 이때는 이제 예외다 해서 이때는 구청에서 다 하게 됩니다. 또 심의 거친 건물 가운데서도 초고층 건축물 일대는 계속 서울시한테 가야 된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보시면 자 보시면 아닙니까? 2번 질문 또 요 얘기죠. 우리 도 단위에서는요 뭐 각종 시와군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 양주시 또 저기 가평군도 있습니다. 일대는 말입니다. 규모에 불문하고 요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일체 다 허가합니다. 허가합니다. 그런데요 요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또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 승인을 해줘야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자,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요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 큰 건물 지을 때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요 건물 지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예외 이 상은 똑같아. 요 상이 딱 통장되어지면 이 경우 승인이 필요 없다. 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시장 군수가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이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를 한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봅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 수질 환경 보호하자. 또는요. 어떤 장소는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장소들이 있답니다. 이어서 자연 수질 환경 보호 지역에서 좀 안 어울리는 공동주택을 축조한다 또는요 일반 음식점을 또 축조한다, 일반 업무 시설을 또 축조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을 축조하는 데 좀 크게 해가지고 요것들 일단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사전에 이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주거나 교육은 보시면 유일학과 숙박시설 이 경우는 규모로 불문하고 숙박과 유일학은 교육과 안 어울린다 해서 이것들은 다 일체 다 사전 승인이 얻어야 이제 해당 그 시학 원수가 학을 할 수 있다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이 사전 승인 신청합니다. 이 신청을 딱 하면은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도 할 수 있다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 보시면 2번 질문이죠. 2번부터 보시면 도지사 허가상이 아니죠. 도지사 사전 승인할 상이지 도지사는요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승인만 할 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질문 금방 설명이 되었네요. 4번도 되었고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건축허가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요건이 또 등장은 합니다. 요건. 요건은요. 자 보시면 기본 조건이 뭐냐. 건축할 때는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대한 기본 소유권을 확보하자. 소유권 확보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알바기 있다. 그러면 확보가 힘들어. 그럼 여기서 예외가 또 등장합니다. 자 뭐냐. 딱 보니까 이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이것을 확보해도 공사하게 허가를 내어주겠다랍니다. 그런데 사용권도 가능하지만 이제 요 경우에 분양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주택은 제외다. 해서 공동주택 분양할 때는요 소유권만 되지 사용권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요 되지 못한다. 분양하는 목적의 공동주택은 소유권만 된다, 사용권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나 어떤 건물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찬성과 그다음에 공유자 지분입니다.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어떤 동의 있으면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 보시면 반대하는 자, 반대자도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대자. 그러면요, 여기 반대하는 자한테는 일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반대자한테는요, 시가를 제시해서 어떤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같은 식의 내용들, 주택법 비슷하게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 복합주택이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 해당 소유권 등에 해당 그 주택법에 있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국유지나 국공유지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진 땅이다 할 때는요 요 국유지 공유지 관리할 행정청입니다. 관리할 행정청에서 팔기로 했다 등의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공사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집합건물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에서 각종 어떤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요 공용 부분이 변경이 되어져. 그러면 집합건물 부분에 있는 그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4번의 3, 4번의 3 결의서 집합건물 뽑아가시면 나옵니다. 요거 어디에 허가 내어주겠다.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죠. 자, 우리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서의 허가사항입니다. 80%에 확보가 되어지면 허가 내어준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번 보시면 반대자가 있다 할 때 시가로 매도증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행사를 한다 해도요, 일단 미리 사전에 시가를 제시해서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요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보시면 이제는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겁니다. 공탁 걸고 시행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이 지금 보시면 3번 좀 X, 3번은 3개월 이상 협의다. 3개월, 30일 아니죠. 그래서 X네요. 또 4번 보시면 4번은 이제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소유자 불명 알 수가 없다랍니다. 이때는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 광고를 낸 다음에 30일 경과가 딱 되어지면 공탁으로 가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항이 4번에 있고요. 그럽니다. 감정가격 결정할 때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추천 의뢰를 한, 허가권자가 추천을 해서 의뢰한 바로 두 번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산술 평균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이 또 5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도 잘 들은 상이죠. 어떤 허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이다. 합니다. 요건은 갖추었어요. 하지만 허가하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만 이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냐면 일단은 여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 등이라 할지라도 그 바로 주변에 보니까 어떤 학교가 보인다 등의 교육환경 또 아파트가 보인다 등의 어떤 주거환경에 딱 여기 조금 방해되겠다 싶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숙박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재, 방제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그 장소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지하층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이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거실 용도로 쓴다라고 한다든지 또는요, 저기 주거 용도 등이다 할 때는 위험하니까 거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사항이 이제 밑에 3번 문제입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 위락과 숙박 시설일 때는요 거부 환경이 뭐냐? 지금 위락 숙박의 거부 사항은 뭡니까? 교육이나 주거 환경이지 자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번 지금 말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2번은 또 이 얘기입니다. 2번은 보시면 2번은요. 그러면 거부 대상이 아니다. 거부 대상이 아닌 어떤 건축물일 때는 말입니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또 허가 받으면 착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어떤 다른 특별한 또 어떤 목적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요 허가를 또 착수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요, 잠시만 연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연기. 임시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어요. 역시 무엇이냐 부를 때 건축 허가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 제한 기한, 얼마냐 하면, 연구기가 아니고요. 이전까지만 제한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한번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해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누가 하느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특별시, 광양시, 도지사에서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다 할 수 있고 특광도에서는 밑에 있는 시군 구청장이 하는 허가 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보니까요. 장관일 때는 국토의 관리를 위한 목적의 어떤 제한이 가능하다. 국토의 관리. 또 보면 또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제한에 요청이 있을 때 국토장관이 제한을 주로 많이 합니다. 실제. 특광도지사일 때는 말입니다. 그들 도시에 또는 지역에 어떤 계획상, 도시나 지역의 계획상 목적이 필요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자 제한할 때는 제한되는 그 이유, 또 제한되는 기간 등을 또 상세하게 정해서 제한받는 자한테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받으면 요들이 이제 직접 그 사실을 발표 공고해서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특광도지사가 제한을 하면 즉시 이유부분 즉시 그 제한 사실을 보고한다. 그래서 검토한 국토장관이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 딱 해야 됩니다. 잘 들은 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보시면 그 밑에 2번 문제입니다. 국토 주무 장관들은요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못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들은 직접 본인들이 제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이쪽도 요청도 못합니다. 장국토 장관한테 요청해서 장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요 파트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면 즉시 보관함.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제한기한은요 3년 아니죠. 2년 플러스 1년. 그래서 4번, 5번 합쳐가지고 2년 플러스 1년이지. 2년 플러스 한번 연장 1년이죠. 그래서 4번 5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취소도 있네요. 일단 1번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합니다. 설계해가지고 다시 건축의 허가 신청이죠. 착수가 아니겠죠. 해서 보시면요.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자, 건축합니다. 받으면요. 착수에 대한 업무, 착수에 대한 업무. 이 건축을 받으면 착수를 하는데요. 원칙입니다. 보통 건물은 2년 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공장입니다. 공장은 3년 안에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정당한 사유 있다. 그러면 1년까지 다 연장 한번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딱 보시면 그 문제가 2번이죠. 자, 보시면 맞습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보시면 자, 3번 X입니다. 만약에 요 기한을 주는데 착수를 못해요. 착수를 못한다. 라 합니다. 그러면요. 했던 요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해야 된다. 업무를 딱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할 수 있다 아니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은 취소를 할 수 있다. 건축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4번이죠. 우리가 했지만 방재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는요. 건물 지하층의 쓰임새가 거실 용도 등이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또 나왔죠. 해서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보시면은요, 우리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건물, 공공용이 아니고 공용 목적 건물이죠. 행정청이 필요한 행정청사 등을 지원됩니다. 이때는요,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바로 협의합니다. 허가나 신고 발표 없이 협의해서 바로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합니다. 하고요. 완성이 되었죠. 사용 승인 또 안 받습니다. 행정청가는요.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바로 통보입니다. 통보. 통보하고 바로 건물을 이용한다랍니다. 행정청에서 공용 목적 건축할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문장이 지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5번, 6번, 또 7번까지 다 포함되네요. 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자, 우리가 규모 큰 건물 건축할 때는 보통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아서 착수합니다.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규모 좀 작은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착수합니다. 뭐냐면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보통은 다 건축합니다. 원칙은 이런데요. 규모 좀 작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서만 딱 제출하고 수리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첫 번째 보시면 바, 두 번째 보시면 연, 세 번째는 입니다. 이, 네 번째는요, 관입니다. 관, 다섯 번째는요, 대입니다. 대, 여섯 번째는요, 표, 표입니다. 표.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공입니다. 공. 여덟 번째 업입니다. 업. 다음에 아홉 번째 수 이렇게 볼게요. 해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아홉 가지죠. 앞서 봤던 저기 우리가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시설건물주도 아홉 개죠. 마차산 전문형 교건축이 아홉 개입니다. 이것도 아홉 개입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아홉 개입니다. 자, 요 정도 행위는 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죠. 그럼 시군구청에서 검토합니다. 이 경우도. 해가지고 5일, 5일, 5일 안에 수리, 됩니다. 라고 오케이. 라고 수리를 통보해줘요. 오케이 된다.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주면 이제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 신고한 건물은 1년 내에 착수한다. 이 경우도 1년 한번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고한 건물 착수를 못해요. 착수를 못하면 했던 요 신고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린다. 상실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니까 바닥 면적 합계로 85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 그럽니다. 연면적 합계로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모든 건물의 건축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가 3m 정도까지만 올라갑니다. 뭐냐? 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촌 말인데 보통 농촌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고 방제지구도 아니고 붕괴위험지역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고 보통 위험도 하지 않으면 보통 농촌 말이죠. 개발할 계획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으면 보통 농촌 말은 곱하기 2배 되죠. 곱하기 2배 주면 2배.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3층 미만이 되는 건물을 신축 등할 때 다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도 좀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 각종 어떤 지역을 표분하고 대수선할 때도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 여러분들이 표준 설계도서를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표준 설계도서가 있어요. 이것들을 첨부한 건물들 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또 공장을 설치, 축조하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장소, 해서 무슨 공업지역,
또는요, 지구단위 계획 산업형,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을 축조하는 데는 작아요, 작아. 대가. 그래서 공장 규모가 연면적 합계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정도의 공장 등을 축조할 때는요,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말고 농촌의 업 단위, 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나 작물 재배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400제곱미터 이하이다. 또는요, 농업용 저기 창고라든지 농막을 설치할 때 200개 이하이면 신고하면 됩니다. 자, 또 건물 크기는 묻지 않고 각종 어떤 수선을 해서 대수선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해서 발연이 관대표는 공업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신고하면 허가로 간주하는 건물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우리 바닥합계 증축, 개축, 재축은 85이 됩니다. 지금 100 나왔죠.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이건 건축허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 바닥면적합계 80제곱미터의 건물의 증축. 예, 그래서 80 예, 정축. 여기 딱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 맞네요. 3번입니다.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이면서 2층짜리 건물의 건축. 관리 지역이면서, 150이면서 2층짜리인 건물 다 포함이 딱 되었네요. 신고사항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180에 2층짜리 건물의 건축이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180에 200짜리, 2층짜리 건물이다. 건축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서 이제 신고사항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보시면, 연면적이 150짜리이면서 2층짜리인 건물에 각종 어떤 대수순한다. 예, 신고사항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면 7번 문제 가볼게요.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은 건축 공사할 때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면 현장 어떤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착공 신고할 때 보시면 안전관리 예측금이라는 금액을 1%에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상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이 건축할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더라. 금방 설명이 되었던 상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협의한 건물들은요, 사용승인 검사받지 않더라. 행정청관은 검사 안 받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건축 신고한 경우는요, 착수기한 1년입니다. 건축 허가는 원칙으로 2년이고, 공장은 3년 이제 신고 대상 건물들은 1년 내에 착수한다.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2번 점은 X, 5번 점은 X네요. 이따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가설 건축물. 이것도 세 문제 좀 보이네요. 자, 우리 가설 건물, 임시로 이용하는 건물들이죠. 가설 건물 항상 나오시는 테마, 포인트가 참 많은 상이죠. 가설 건축물 봅니다. 자, 가설 건물은 크게 보시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축조한 가설 건축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허가받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더라. 두 번째는요, 신고하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 신고 처음부터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신고 수리하고 허가를 내어줍니다. 우리 허가 대상은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죠. 특정한 장소에서 어디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와 군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각종 어떤 뭐 시설을 공사한다. 뭐 청사 부지도 있고 뭐 다리 그랑 철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 시설이나 시설 그 예정지가 바로 공사하면 좋은데 사실 공사 별로 빨리빨리 안 합니다. 확보만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결정이 되어진 시설 부지일 때는요, 이 시설 사업 때문에 온전한 토지 이용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시설 공사 하기 전까지 아직 빈 땅일 때 좀 써져 가지고 허가 받고 가설 건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만 이용하는데 그 이용 기한이 최대 3년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만 이용한다. 기본 3년 이용에 제한받습니다. 여기 기냐. 또 철거할 거, 할 거니까 잘 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형태를 딱 보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시설 부지에서 임시로 짓는 것인데 일단은 뭐 4층 이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 저기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 행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철거하니까 뭐 신규 가스 뭐 전기 등의 신규 간선 시설 이것들도 놓을 필요가 없다. 놓을 필요 없다.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또 철거를 하니까 팔지를 못해. 분양하는 목적에서는 안 된다. 임대는 되어도 분양은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갖춥니다.
그러면서 신고한 건물도 보시면 이것도 3년 내, 3년까지만 이용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가설물. 그런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허변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경비실 용도 10제곱미터 이하, 또 빈하우스가 주상공업지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렇다 등이 있고요. 또 컨테이너박스가 대부분 다 포함된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3년, 3년 매월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은요,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매년 확인을 딱 합니다. 해보니까 이제 3년이 되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 요 30일 전까지 해가지고 요 사실을 요 통지해줘, 통지. 통지를 해준다. 통지 주는데 이것을 통지받은 허가대상 가설 건물과 신고 대상을 나누어서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다시 연장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해서 해당 부분들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에서 쓰는 가설이거나 또 농업용, 어업용은요, 철가라 말이 없다. 신고 안 해도 자동 갱신되어진다까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8번 문제입니다. 자, 도시군계 시설이든지, 즉, 허가대상 가설 건물이다. 일대 조건이 있겠죠? 아니, 무엇이냐. 일단 1번 말했으네요. 요 존치기간은 허가신고 둘 다 3년, 3년이다. 2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바라겠습니다. 2번. 자, 3층 이할 것.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했으니까 3층까지 이해만 된다. 같은 말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철근코도 아닐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스 등의 새로운 시설 놓지 마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도 하지 마라. 해서 맞는데. 답은 1번만 X다. 답은 쉽게 보입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가설 건물 문제도 틀려서 무엇이 안 맞습니다. 신고한 가설 건물의 존치기간 3년이다. 해서 맞네요. 맞습니다. 또 2번 봅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 1등은 국토계획법상의 우선 시설 부지에서 할 것이고 3층까지 이하면 된다. 4층 이상 안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허가를 받는 가설 건물 외에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외에는 전부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또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한번 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부지에서는요 바로 가설 건물 지을 때 허가한다죠. 허가한다에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존치기간 연장 코자 할 때입니다.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인 7일 전까지죠. 그래서 요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자, 공사 감리편. 감리편. 틀린 것은 무엇이냐? 땅문의 감리편입니다. 감리편. 1번입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지난 건물을 유무할 때 감대치가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또 보시면 이런 말도 보입니다. 허가대상 건물과 또 리모델링 할 때 15년 지난 건물 일단은 보시면 자, 우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할 때 보시면 건축사를 정한다 이렇게 또 딱 뜹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 큰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는요 그때는요 개별 건축사도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때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감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 보시면 원칙은 건축사죠.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은요. 신고 대상은 요 가설 저기 감리자 지정에 포함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신고는요. 건축 지도원이 나중에 현장 지도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X네요. 자, 3번 보시면요. 다중 이용 건축물 때는 건설 기술 용역 사업 자로도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설 용역 사업자를 또 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보십시오. 또 4번 보시면 공사 감리할 때는요 철거와 시공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상에 딱 보였다. 그러면요 공사 중지 요청도요 공사 신치 공사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이 감리가 공사의 대사체 시정 등 요함에 불구하고도 인치 않는다. 그러면 그 보고해서 이제 형량 처리밖에 합니다. 해서 5번도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10번입니다. 10번. 감리할 때는 설계도대로 현장의 시공을 봅니다. 설계도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 시공을 가서 감리합니다. 그런데 일치를 하기 힘들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오차의 어떤 범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0.5%의 허용오차, 1%, 2%, 3% 있습니다. 0.5%는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 0.5%입니다. 용적률은 1%입니다. 각종 어떤 EB입니다. EB. 하면서 높이와 너비와 깊이입니다. 높이, 너비, 깊이가 2m가 됩니다. 네, 2%, 3%입니다. 그래서 깨리, 두께와 거리입니다. 각종 어떤 깨리, 두께와 거리는 3%입니다. 그래서 0.5, 1, 3, 건용, 유비깨리,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깊이와 너비, 두께와 거리 등이 각각 요만치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깨리 해서 리 3% 맞습니다. 건 0.5. 이 보시면 이비 2%죠. 그래서 답 3번에 있으네요. 높 반영 높이 이것도 2죠. 2%. 깨는 깨리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아주 쉽게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빈칸은 채워져 있죠. 자, 큰 건물 해서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또요. 연면적 10만 이상 되면서 16층 이상이다. 할 때 보시면 그때는요. 바로 안전영향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다중이 아니고 초고층 건축물 또 면적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보시고요. 자, 14번입니다. 건축사 설계의 예외다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안 배웠지만요. 허신인데 허신이 허가 대상 또 신고 대상 또요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건축사란 전문가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 대상 건축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근데 여기서 예외 있다. 예외. 건축사 필요 없는 본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이가 이제 건축사 설계 대상인데 여기서 신자분은 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신고 대상. 그래서 바대업신이에요. 바대업.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전기제축 이거고요. 또 대수선 하는데 요 좀 작은 건물 대수선할 때 그렇다 이거요. 다음에 저기 바대업신, 바대업. 농업용 창고나 또 축사 등을 지을 때 농부가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바대업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건축 신고했으면요. 바닥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이하. 그런데 이 건축사 설계 예외 보시면 85제곱미터 미만 요 차이점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바대업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죠. 신고 대상 가설 건물 요것도 보시면 바로 저기 요것도 이제 건축사 설계 필요 없는 본인 설계 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대업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항목이 무엇이냐. 바닥에 85제곱미터 미만의 전기축 본인 설계죠. 그러면 대수선 할 때 규모 작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다. 이걸 좀 딱 묻는 것입니다. 4번, 3번 맞네요. 4번, 5번 읍면단위에서의 농업 축사 등 사르기야. 본인 설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요걸 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일 밑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금물도 적용 필요가 없다. 지금 뭐가 저기, 뭡니까. 그 건축사 설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은 설계 필요하고 나머지 본인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 3번 질문했습니다. 3번 질문. 우리가 저기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은요. 감리자가 하게 하는 것인데, 공사 규모가 연면적 5천 이상일 때 착공 신고하는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5천입니다. 안전관리 예측금은 1%, 저기 뭔가 저기, 예측금은 이제 1,000여미터인데, 근데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은 5,000여미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또 4번 상 맞습니다. 공사 시공할 때 보시면, 자, 좀 잘못되었어. 그럼 설계자한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요. 그 다음에 아까 봤죠? 1,000 이상일 때 공사 연장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할 수 있다 해서 5번도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16번입니다. 사용 성인. 마지막 검사 절차죠. 자, 일단 공사 끝이 났다. 그러면 사용 성인을 받습니다. 사용 성인 받아요. 사용 성인 받습니다. 자, 사용 성인 받아야 됩니다. 사용 성인 받는데 이렇게 합니다. 공사 끝이 나면, 끝이 나면요. 우리 저기 건축주가 사용 성인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요, 이제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한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7일, 요 7일 안에 검사 실시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7일 되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사용하면 된다. 7일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면 된다. 합니다. 자, 또, 전체는 다 완성이 안 되어도, 잠실, 롯데월드 보시면요. 전체는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되어진 요쪽 부분만 써져 있어서 밑에 백화점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만 쓰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법만 먼저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도 부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이것은 2년 이 원칙이다 합니다. 근데 큰 공사 등이면 연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또 조건부 승인도 할 수 있다 등이 또 나올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용 승인 이때면요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 시작을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보시면 과설 건물 축조 신고한 건축물 일때는요 사용 승인 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는 것은요 허신가입니다. 허신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허가 대상 일때만 그렇게 가설 허가 받은 가설만 그렇지 신고 대상 가설은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그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X인 X입니다. 그래서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우리 앞에 봤습니다. 행정청이죠. 국가나 지방이 협의해서 바로 공용금을 지을 때 사용 승인 받지 않았었죠.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3번 지면 X인 것입니다. 보고요. 임시 사용할 때 2년이다. 근데 큰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한 대지에 보시면 건축물이 2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동별로 따로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의 완성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저기, 그 대시 들어오죠. 건축의 제한. 제한이 됩니다.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271페이지인데, 다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